네, 판결 뒤 입 열었답니다. 가수 유승준 씨 이야기인데요.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이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. 네, 어제 한 연예 정복 프로에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. 이 해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. 이 군대를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.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. 이제 어떤 그 당시에 활동할 당시에 어떤 기자가 와서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고 별 생각 없이 근데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음날 스포츠 신문에 유승준 자원 입대하겠다라는 기사가 퍼져서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뭐 반박 보도도 내곤 했지만 이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하고요. 지금 자신은 생각을 해보면 좀 당시에 좀 어리고 뭐 잘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막 떠밀려서 여기저기 별 생각 없이 대단한 결심 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. 이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돼버린 거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승준 씨가 말하는 사실은 이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내 입으로 군대를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. 떠밀려서 그런 거다.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나게 되기도 하는데요. 저는 뭐 시종일관 유승준이라고 안 하고 스티브유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. 오늘도 여전히 스티브유라고 부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스티브유 같은 경우는 2001년 8월 그 진병검사 받았을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4급 보충역 그 네. 판정을 받았어요. 그때도 방송에서 군대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요. 그다음에 그런 거 등등 때문에 아주 바른 청년,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미화되기도 했었어요.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. 그리고 사급 판정 나고 난 이후에 그 방송에서 이거 사급 판정 난 거 받아들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, 그럼요 받아들이고 여기서 뭐 결정된 사안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면서 뭐 편법이라든지 법 어기는 일은 없을 거다.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 뭐 지금 갑자기 인터뷰하면서 떠밀렸던 것 같다. 네. 기자가 뭐 군대 갈 거지 해서 그냥 간다고 생각 없이 얘기했더니 그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내가 군대 안 간 게 비난의 어떤 가중요소가 됐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화나게 하는 일이죠, 대한민국 국민들을. 우리 더 화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? 예,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한 인터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뭐 미국에 갔더니 뭐 2002년도죠, 2002년도에 일본 공연 마치고 바로 미국 갔다가 거기서 시민권 취득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거기서 아버지와 그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오히려 연예인으로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해서 뭐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나이가 애도 아니고 판단은 뭐 아버님이 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유승준 씨가 말한 오해와 진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2015년 5월 오히려 역풍을 맞은 그 대국민 사과 내용 이 부분에 관련해서입니다.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지금 기사 계속 올라와요. 대국민 이야기 저희가 땡땡땡땡 처리한 게 지금 욕설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말을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2015년에 올라온 네. 뭐 사과 겸 신경 고백 겸 뭐 이런 영상인데요. 네. 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사과를 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미처 소리를 끄지 못했는지 오디오를 끄지 못했는지 제작진의 욕설이 새어 나왔어요. 그래서 유승준 씨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제작진의 욕설이 실수로 흘러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작진, 스태프의 소리다 이렇게 해명을 했군요. 또 하나 사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게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 반박을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사실 그 이 스티브 유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네. 이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거죠. 이 사람과 이 동물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람은 한 입으로 뜨거운 바람하고 찬 바람을 동시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히터와 에어컨을 갖다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 스티브 유가 국방부 홍보대사였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는 일본에서 고별 공연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놓고 그 길로 바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
지금 이제 뭐 본인은 뭐 이 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들어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제시할 그럴 그 상황이 전혀 안 된다.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경제 활동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겠죠. 네. 유승준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합니다.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한국이 그립습니다. 가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. 왜 굳이 이런 비판에도 오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